오늘 이슈는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자동차 유리창 한쪽이 깨져 있죠. 이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한 사람, 다름 아닌 유리창을 깬 범인입니다. 태국의 피라퐁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행동에 분노해서 유리창을 깼는데요. 페북에 영상을 직접 올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 운전자를 봤고요. 차를 옮겨달라는 안내방송을 마트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도 차가 그대로 있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방송으로 경고했어요. 10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유리창을 박살내겠다라고요. 그리고 10분 뒤 진짜로 피라퐁 씨는 운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유를 설명해줬대요.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말이죠.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요. 피라퐁 씨는 이 일로 유명인이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회에 책임감을 가졌으면 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유리창을 깬 건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좀 공감이 되네요. 지구에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제일 높은 곳 어디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의 90% 이상이 바로 스티로폼인데요. 이런 스티로폼 부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양식에 꼭 필요해서 많이 쓰이지만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이기도 합니다. 이 특성상 잘 쪼개지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잘 안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최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게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업인들이 쓰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다루기도 힘들고요. 외부 충격으로 잘 깨져서 이게 가라앉으면 양식 을 망치기도 한대요. 쓰고 싶습니다. 또 쓰야만 하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현실성 있는 대안 빨리 마련되겠죠?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마스크 꼭 잊지 말고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